와, 보스전이구만. 편집자님 굉장히 훌륭한 부금 넣어주십시오. 내 변기는 구두구두 건들지 못해 이 자식아. 영상 보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고요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비밀파리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이 말가면을 쓴 살인마가 출몰한다는 어느 깊은 펜션에 여행을 갔는데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. 아마 여기 있는 이 말가면을 쓴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오오오. 지금 여행 가고 있죠? 여기 살인마! 보입니까? 두벅두벅두벅두벅 방금 갔죠? 지금 이 사람들은 저기에 살인마가 있다는 걸 모르겠죠? 아니? 내가 살인마야? 잠깐만, 내가 살인마였어? 자, 기어가, 기어가. 여기 있는 10명의 여행객들을 다 죽이라는 것 같아요. 왜 죽이는 거지?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. 저 사람 춤추는 거 봐. 일단 이 춤추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죽이자. 일단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돼. 그래야 들키지 않는다고요. 자, 일단 여기 한 명. 아, 이 사람은 완전 술 취했네. 이 사람 먼저 죽여야겠다.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둘 다 술 취한 것 같거든요. 이 사람들 좀 참 죽이기 쉬울 것 같고. 저 사람은 저기서 뭐 하는 거지? 그냥 가만히 있어. TV 보는 것도 아니고. 아니, 나 누구? 방금 뭐였지? 난 어떻게 본 거야? 어, 야, 잠깐만요! 왜 옷을 벗고 있어요? 편집단이 저거 모자이크 해주세요! 쟤는 저기서 뭐 하는 거지? 숨어 있는 건가? 아, 뭐야! 숨어 있는 게 아니었어! 뭐 한 거, 자기 혼자서 놀고 있던 건가? 아저씨! 아저씨! 혼자 놀기 고수네! 어, 또 숨었어! 무슨 일이세요? 표정 봐! 절대 안 들킬 표정이야! 하지만 걸렸다고요! 저 벌써 두 명 죽였습니다.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죽였다. 잠깐만! 끝까지 춤을 췄어! 오케이, 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집 안에 술 취한 사람도 있거든요? 이 술 취한 사람들 먼저 죽여야겠다. 아, 잠깐만, 이 사람들 왜 이렇게... 아우, 잘 피해! 자, 6명. 잠깐만. 이거 물이 여기서 나온다는 건 이 물의 용도가 뭐죠? 아니, 잠깐만, 이거 각도가! 자, 지금 저 옆에 숨어있죠? 빠사람이야! 야, 저 표정 봐! 야, 이거 장면 너무 무섭잖아, 이거! 자, 남은 생존자 4명입니다. 이 댄슨 킹씨는 어디갔지? 댄슨 킹씨? 댄슨 킹씨! 당신의 춤을 보고 반해서 당신을 살려준 겁니다. 아, 여기 있네, 댄슨 킹. 이분은 맨 마지막에 죽이자. 저 사람은 뭔가 있어, 춤에. 두 명 남았고요. 잠깐만, 근데 왼쪽에 하트가 지금 제 목숨인 것 같거든요? 그 말은 즉슨 이 여기 있는 생존자 중에 뭐 총 같은 걸 나한테 가져오는 건가? 총으로 막 날 쏘는 건가? 어디 숨어있지? 아니, 잠깐만, 야, 뭐야, 여기 찾기 힘들었잖아, 진짜. 좋아, 댄싱 킹 씨.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하지만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선 당신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죠. 미안합니다. 저는 웬만하면 끝까지 살려주고 싶었지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춤이나 춥시다. 쫙! 좋아, 다 잡았고요. 뭔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. 뭐가 달라진 거지? 제가 방금 살짝 공략을 보고 왔는데 여기서 물 나오는 게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제 변기를 뜯어갔다고 합니다. 이 변기를 찾아야 된대요. 아니, 어떤 놈이 내 변기를 훔쳐간 거야? 그 변기 훔쳐간 놈이 바로 저 동굴 저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. 건방진 녀석, 감히 내 변기를 훔쳐가. 어, 야, 누구야? 식인종이야? 뭐야, 식인종 대 살인마가 싸우는 게임이라니. 덧도 있고요, 이거 조심합시다. 나 김맨팔, 25살.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든어택 그랬지. 서든어택 칼전 킬대 78퍼. 나를 이길 사람 그 누구도 없지. 들어와, 들어와.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베어주지. 좋아, 한 대도 안 맞고 깹니다. 이거 왠지 느낌상 보스 있을 것 같거든요?
내 변기 내놔! 내 변기 어딨어? 이 밑에 있는가? 어, 야, 잠깐 너무 많은데? 잠깐만요. 어, 이거 안 될 것 같아. 야, 변기 하나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야? 어, 너무 많아. 뭐야, 몇 명이야? 어, 야, 변기 하나 사자, 그냥. 아니야, 변기를 포기할 수 없어. 그건 그냥 변기가 아니야. 룰루 비대라고. 짜잔! 어, 피해! 오케이. 와, 이거 너무 많다. 와, 저기 보스까지 있어요. 좋아, 들어와, 들어와! 어디 있어, 내 변기를. 이 자식이. 왠지 느낌상 이거 부하들 다 잡고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일단 부하 다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다 잡았다.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. 개쩔주. 야, 보스! 이거 내 변기잖아! 씨! 이 자식이 이게 영 좋지 않은 걸 때리기! 안 맞네? 들어와. 대결 신청이다. 그 변기를 나한테 넘겨. 어, 뭐야, 이거 사람이잖아. 안에 사람 보이죠? 그 변기를 넘겨, 임마. 애초에 그 변기는 내 거였잖아, 임마. 아직 칼부도 안 끝났어. 대출로 산 거란 말이야. 어, 이 녀석 키 크네. 그냥 줄까? 싸움을 질 것 같은데. 일단 도망가. 좋아, 보스전이구만. 편집자님, 굉장히 훌륭한 부금 넣어주십시오. 넌 죽었어. 물론 나에겐 부금이 들리지 않지만 시청자분들에겐 부금이 들릴 거다. 이런 부금이 있다면 항상 주인공은 이기죠. 자, 이런 녀석은 탈톱 때리기? 탈톱? 아, 이 녀석 너무 느려가지고 때리기 힘들어. 아, 잘 안 맞아. 뭐야, 내 컨트롤이. 플랑샷! 플랑샷! 하늘 날아서 때리기! 어딜 내 변기를. 너무 이 자식아. 내 변기를. 내 변기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! 이 자식아! 뭐야, 이 녀석 싸움 완전 못하네! 무슨 자신감으로 내 변기를 지고야, 이 자식아! 좋았어. 난 이제 당당하게 변기를 다시 가져간다. 이 변기는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니 반갑구만, 변기여. 이런 장르의 공포게임 처음인 것 같아요, 그죠? 변기 찾는 공포게임이라니. 아, 잠깐만,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죽은 거야? 대충 스토리를 검색해보니까 원래 그 집이 이 사람의 집이었대요. 근데 저기 여행객들이 몰래 들어와서 술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. 사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요. 이 말가면 아저씨가 변기를 찾고 응가까지 깔끔하게 쌌으니 대만족인 게임이었네요. 재밌겠습니다. 늑한이 종료하도록 하죠.